자, 아, 다음 문제 역시 뭐다 공정 문제가 되겠죠. 예,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때 자, 아 있고 예, 그다음 뭐 공정표 작도하고 예, 아 이제 CP까지 구하고 예, 전형적 문제죠. 예, 아 4일을 단축하고 잔다. 그때 아 여분 출병 그러니까 뭐 역시 추가 비용이 얼마냐 물은 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때 자, 이건 또 문제가 또 이때 이렇게 됐죠. 이제 자, 보니까 이때 예, 추가 비용을 다 줬습니다. 뭐또 문제 좀 편하죠. 오, 또 단축 가능해서 줘버리고 뭐, 표준 일시 그러니까 이때 뭐 문제가 조금씩 뭐제좀 쉽게 준 겁니다. 예. 자, 그다음에 아 그럼 뭐다 먼저 아, 공정표를 작도해야 되겠죠. 먼저 공정표 먼저 예. 저 이때 아 네트워크를 어뭐 공정표를 작도하자. 예. 공정하자 뭐 표를 작도하자는 이야기죠. 이때 아 사실은 이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뭐 그대로 이제 이때 보니까 예 그냥 아 네트워크로 갑시다. 이때 지금 그래서 이제 그자아 조금 전에 제가 뭐다 뭐 그냥 습관적으로 공정표 이렇게 말했죠. 사실은 뭐다 사실은 이게 공정표죠. 이거는 그림이 되면 그래서 네트워크가 여기 뭐 공정표라고 가실 수 없죠. 그래서 뭐 대보니까 정확하게 화살 선도 그림이다 이야기죠. 그래서 그 앞에 기본 이론을 하면서 이야기했죠. 이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공정표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뭐다 갑자기면 여러분 이제 다음 표기할 때 그냥 공정표를 쓴다 하더라도 감점이 아니고 득점 되는데 이때 참 아, 네트워크다라고 하는 것 네. 이게 공정표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. 그것이 네트워크다 이야기죠. 그럼 여기서 이제 화살 선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예. 자. A 작업 하나가 선행 작업 없죠.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현재 1단계가 될 것이고, 예. 그 다음에 요, 이것이 A가 여기까지 오니까 뭐다. 여기가 2단계 되겠죠. 예. 자, C가 오는 것이 여기가 C가 되는구나. 예. 그래서 3단계. 크게 뭐다. 예. 4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예. 됐죠. 그래서 이때, 비교적 뭐 짧죠. 이때. 여기가 뭐다. A 작업이 되고. 자, 그 다음에, B와 C 작업의 선행 작업이 A 작업 되어 있죠. 그러니까 A에서 두 갈래가 나간다는 이야기겠죠. A에서 선 때. A에서 두 갈래 가니까 이때 이렇게 가고, 예, 이렇게 갑시다. 이때. 자,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B하고 이걸 갖다가 예, C 하겠습니다. 예. 갖다 놓고, 예. 자, 이벤트에 있고, 예. 자, 그 다음에 또, D의 선행 작업은 B가 되고, E의 선행 작업은 D가 되네. 예. 이때, 예. 계속한다는 이야기였지, 때. 그래서, 이때, 여기가 D가 되고, 예. D에 쓰는 작업이 B가 되고, 그 다음에 E에 쓰는 작업, 여기 또 하나 더 간다는 이야기였지, 때. 자, E에 쓰는 작업이 D가 되는 거 맞죠? 맞고, 예. 그 다음에 F가 있죠, 예. F에 쓰는 작업은 C가 되니까, 뭐, 결국, C 작업도 하면 뭐다, 이때. F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지, 때. 돌아오고, 그 다음에 뭐, 마무리 됩니까, 이때, 예. G 작업에 쓰는 작업이 EYF다라고 하는 거네. 자, 이렇게 가겠습니다. 이때. 자, 이렇게 가겠죠. 자, F 작업이 바로 들어오네. 예. F 작업이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. 이때. 요새 이렇게 바로 들어온 거네요. 들어오고 이때. 그래도 좀, 멋있게 그리기 위해서는 약간. 자,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. 이것이, G 작업 되겠습니다. 대주자.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뭐, 이때, 예. 최고가 최하기 위해서 이제 결합진 0부터 했습니까? 남편은 0이죠. 0, 0, 1, 2, 그 다음에 또, 예. 그 다음에 또, 뭐, 3. 이건 뭐, 3, 4에도 관계없습니다. 이때 5. 그 다음에 6. 이렇게 가겠습니다. 자.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때 예. 나머지, 표준 일수 되어 있죠. A 작업은 6일 되고, A 작업 6일이고, 예. 그 다음에, 또 B 작업은 8일이고, 그 다음에, C 작업은 10일 됩니까? 10일. 예. 그 다음에 D 작업은 또 6일 되고 예. 그 다음에 E 작업은 4일 됩니까? 4일이고 F 작업은 7일이고 예. 이거는 5일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에 바로 예. 퍼터 기포로 가겠습니다. 이제 네모 상자 두개 그리고 이때 네모 상자 두개 그리고 이때 자, 이렇게 두개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가겠습니다. 네. 자, 뭐 이렇게 가죠, 이때.
자, 그래서 이때 뭐 0부터 시작하죠. 이때 TE 그 다음 이건 뭐 이때 뭐 6일 되고 예. 이거는 뭐 14일 되죠. 어. 이건 더하니까 20 되고 자, 그 다음에 6에다가 10을 더하니까 16이 됩니다. 자, 이건 우리가 E와 그 다음 F가 만나니까 20에다 4가 되니까 24가 되고 16에다 7에다 23이니까 24가 더 커죠. 예. 그 다음에 또 29일 즉 계산공기는 29일이라는 것이죠. 예. 자, 계산공기는 29일로 이렇게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. 그렇죠. 예. 그 다음에 또 후진 작업이 되겠죠. 29일 했을 때 자, 5를 빼니까 24. 예. 자, 그러니까 이건 뭐 또 7을 빼니까 뭐다 24에서 7을 빼니까 얼마죠? 16입니까? 예. 아닌데 17인가? 17 되는 거래요. 계산은 잘 안 됐으면 미안합니다. 6 빼니까 이건 20 될 것이고 6 빼니까 14가 되고 그 다음에 14에서 8 빼니까 6이고 17에서 10 빼니까 7 되고 6이 적죠. 그 다음에 0이 될 거고 전진작업 시 큰값 후진작업 시 작은값이 되겠죠.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때 예, CP가 결정됐습니다. 그렇죠. 예, CP가 예, A작업 그 다음에 B작업 그 다음에 D작업 그 다음에 E작업하고 G작업으로 이렇게 해갔습니다. 따라서 일단 뭐 가번에서 뭐 이때 첫 번째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아까 CP였죠. 일단 네트워크는 뭐 이렇게 네트워크는 이렇게 끝이 났고 예. 그다음에 두 번째 CP 되겠죠. CP는 보니까 이때 뭐 그냥 결합점마다도 작업으로 가지고 있대. A 작업 관계 없습니다. A 작업 그다음에 B 작업 그다음에 D 작업 예. 그다음에 또 예. EG가 됩니까? 예. G작업 이렇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가 가번에 대한 답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놓고 있을 때 자, 이 문제 특징은 이때 비용경사가 주어졌습니다. 여기 비용경사죠. 그러니까 이때 1을 단축 비용이니까 1을 단축 비용이 여기 비용경사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단축 가능 일수 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A작업 밑에다가 연필로 A작업은 1 가능하고 비용경사가 5만원이고 B작업은 이때 B작업은 이때 이것이 또 1을 하고 7을 됩니까? C작업은 2일 가능하고 3일이죠. 3만원이네. 2일 하고 3만원입니다. 자, D작업은 2,4가 됩니까? D작업은 2일 하고 4만원이고 예. E작업은 뭐다? 4일 하고 8만원? 예. 4일 하고 이거는 뭐 다 요거 4일 맞습니까? 이거 예. 자, 네, 예, 그 다음에 이제, F 작업은 뭐다, 하루 1을 하고, 이때, 9만원이고, 예. C 작업은 2일 가능하고, 이때, 10만원입니다. 자, 먼저, 그래서 일단, 이때 뭐, 단축의 단계가 시작되게 되겠죠. 되는데, 일단, 여기 이 표를 통해서 그냥 설명을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, 예. 자, 먼저, 나번에서는 때, 예, 나번에서 들어갈 때, 나번에 뭐냐는 그 때, 4일 단축하고, 예, 탈 때, 여분 출비가 얼마냐. 나번에서는 결국 이때, 여분, 출제자에 얻어 들어옵니다. 여분 출비에다가 적어줍니다. 자, 이때, 예. 물론 여기에다가 우리가, 추가 비용이라고 적어도 되는데, 뭐, 출제자가 굳이 이렇게 원하니까 뭐다, 요 단어를 써줍니다. 아시죠? 괜히 뭐, 신경 건드리지 말고, 예, 여분 출비 이렇게 해놓습니다. 거기다가 이 사람 또 이런 말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갈로 해가지고 엑스트라 컨셉도 적어도 안 적어도 됩니다. 이때 네. 시간 나면 적고 시간 안 적어도 됩니다.